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일산 킨텍스인데요.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일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열렸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행사. 에너지와 관련된 세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개최를 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런 분들의 조화를 통해서 country invaded Ukraine was the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모든 걸 다 체험을 해보고 싶지만 시간상 선택적으로 둘러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수소 드론입니다. 굉장히 크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를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드론이 맞을까요? 네, 드론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UAM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RAM이라고 하는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인터시티 큰 기체를 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되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를 항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사실 네. 양산 기체가 아니고요. 이제 테크 데모라고 해서 이제 기술 검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량의 양산 시스템이 돼 있는 넥소 차량에 들어가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네. 실제로 이게 항공기용으로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계속해서 이제 항공용 기술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풍력 발전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는 기업을 만나 볼게요. 바로 유니슨인데요. 현재 유니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풍력발전 모델은 어떤 걸까요? 제 뒤에 보시는 이 풍력발전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입니다. 전격 출력은 10MW급이고요. 네. 로터 직경을 210m입니다. 국내 해상 조건에 맞게 저풍속형 그리고 내구성은 30년으로 설계 수명을 올려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커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대형화가 된다는 뜻은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 발전 단가는 낮아지는 것이 저희 전력 공급 차원에서 효과적이겠죠. 예. 네, 지금까지 수소와 풍력,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기업 전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전시 부스를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는 LG전자의 전시 부스인데요. 기존의 공조 시스템과 지금 선보이는 공조 시스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I 엔진이 탑재돼서 상황과 공간 정보, 즉 온도, 습도 그리고 제실자 정보를 좀 수집하고 제품이 이제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그 학습하여서 최적의 운전 조건으로 AI 스마트 케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전력량을 세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도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기존 대비 약 24%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술들도 눈길을 끌지만 제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짜잔! 에너지 다이어트 10 특별 전시 부스입니다. 에너지 다이어트 10은요, 에너지 10%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재밌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살펴봤는데요.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해진 지금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우리 경제 생존을 좌우하는 큰 과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으로 더욱더 뜻깊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안녕!